2008년 9월 26일 텍사스주 로어노크라는 마을에 사는 수잔 베일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었기에 직장 동료가 비상연락망에 등록되어 있는 수잔의 엄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는 수잔에 대해 물었고 엄마는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은 뒤 딸 수잔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잔은 10대인 딸 제니퍼와 아들 데이비드와 함께 살고 있었죠. 엄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는 경찰에게 연락해 딸을 확인해달라 부탁했죠. 경찰은 수잔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차도 없었고 집에 사람도 없었으며 누군가 침입하는 적도 없었기에 돌아갑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잔의 엄마는 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보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합니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죠. 이번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확인할 어떠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양크턴. 오전 4시. 경찰이 10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탄 차량을 찾게 됩니다. 양크턴에는 청소년을 위한 통행금지법이 있었기에 아이들로 보이니까 잡은 것이었죠.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차량은 수잔 베일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차 안에는 폴 힌슨, 제니퍼 베일리, 데이비드 베일리가 타고 있었는데 이 중 누구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크턴 경찰은 로어노크 경찰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수잔 베일의 자녀들이 사우스 타코타 양크턴에 있어요 라고 알린 것이죠. 이 연락을 받은 로어노크 경찰은 수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잔이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이 홀로 떠나게 두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수잔의 집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겼으니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엄청난 악취였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마치 도살장 같았어요. 수잔이 엎드려 누워 있었고 적어도 며칠 동안 거기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는 사방에 있었어요. 벽이며 문이며 카펫이 흠뻑 젖어 있었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인 죽음이었어요. 라고 그때를 설명했습니다. 수잔 베일리의 부검이 시작됐고 확인 결과 목에 칼에 의한 자상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야구 배트를 사용한 구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총 26개의 자상이 확인됐죠. 집을 조사하다 보니 칼이나 야구 배트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샤워 커튼에 낡은 전기 코드가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타이레놀을 으깬 푸딩이 발견되는 등 이런 것들로 모아 살해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집에는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치우려던 흔적이 있었는데 물이 받아진 욕조 안에서 휴대폰 3개와 칼 1개를 발견했고 월마트에서 구매한 청소용품 영수증, 집에선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월마트로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영상에는 수잔의 막내 아들 데이비드가 자전거를 타고 매장에 와 청소용품을 구입한 뒤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긴 한 걸까요? 세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 제니퍼와 폴이 데이트를 하고 있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딸 제니퍼와 폴은 서로 좋았지만 엄마 수잔이 폴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헤어져라 이런 이유로 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죠. 수잔이 살해되기 3일 전인 9월 23일 폴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알아보려 경찰이 제니퍼를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집에 칼이 가득 담긴 가방을 발견하며 또다시 제니퍼와 엄마 수잔은 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발견된 칼들이 범행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제니퍼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집을 찾아갑니다. 형사는 제니퍼에게 둘의 관계를 물었죠. 제니퍼는 저 폴이랑 헤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들을 물어보며 집을 둘러보는데 제니퍼의 방에 놓인 여행 가방과 메릴리라는 가명이 붙은 소녀의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발견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은 제니퍼와 폴이 엄마 수잔을 살해한 후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를 찾아냈는데 캐나다에서 폴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적힌 메모였죠.
한편 폴은 신문에서 살인은 데이비드가 저지른 일이며 그가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폴이 모든 것을 저지른 것이고 데이비드와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했죠.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에 경찰은 메릴리에게 질문하기 위해 그녀의 행방을 찾는데 뜻밖의 곳에서 그녀를 찾습니다. 9월 23일 침대에 잠들어 누워있는 엄마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소년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폴의 실종 신고가 있던 날이었죠. 경찰은 메릴리를 찾아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움을 준다면 우리 역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릴리는 검찰로부터 면제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대중에게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메릴리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메릴리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과 제니퍼와 폴이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게 아니랍니다. 나는 폴의 폭력적인 자인 탈로스와 데이트를 하고 있고 제니퍼는 폴과 데이트를 하고 있기에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폴의 자아 두 명을 각각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너무 기이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이서 연애를 즐긴다니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어두운 뭐 오컬트 같은 판타지에 빠져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취했냐면 서로 등을 베서 나온 피를 뭐 먹는다던가 이런 행위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들 모두 그 상황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메릴리에 따르면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계획은 부모를 모두 살해하고 캐나다로 도망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메릴리 같은 경우는 잠들어 있던 엄마가 깨며 목숨을 구했고 경찰에 신고가 되며 범행이 멈춰졌습니다. 폴 역시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폴이 집에서 총을 들고 기다렸으나 부모님이 저녁 식사와 영화를 보러 도시에 머물며 범행을 비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잔은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수잔에게 일어난 잔혹한 범행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니퍼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숨어 있다가 복도로 내려오는 수잔을 공격했고 폴이 뒤에서 나타나 수잔의 목을 베었습니다. 수잔에게서 확인된 다른 얕은 자상은 데이비드가 저지른 것으로 보며 데이비드 역시 살인에 가담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09년 제니퍼와 데이비드, 폴은 수잔 베일리를 살해한 것을 인정합니다. 제니퍼 베일리와 폴 헬스는 징역 60년에 데이비드 베일리는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이지만 성인으로 판결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수잔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키우려 투잡을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세하게 나온 곳이 없어 이혼인지 별거인지 알 수 없으나 함께 살 때 일이 없어 금전적인 문제를 대부분 수잔이 부담했다고 하네요. 집세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식료품 등등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 애들이 원하는 그 나이대에 갖고 싶은 것들을 다 해줄 순 없었고 제니퍼는 항상 돈 벌러 나가서 집에 없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동생도 돌보기 싫고 엄마도 싫고 반항심이 커지게 됐죠. 그런 누나임에도 자신을 돌봐주는 누나를 데이비드는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손길이 부족했다고 해도 정말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려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모두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일 텐데 그녀의 노력은 너무나 큰 비극으로 돌아왔네요. 제니퍼와 데이비드는 자신들을 막는 엄마가 사라진 지금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리석은 두 아이들이 부디 죄책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